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왕 히스기야는 25살에 이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즉위하게 되었고 2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유다 왕들 중에서 정말 가장 선한 왕으로 그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유다의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전후로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즉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꼭 붙어서 옆에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살피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지켜 나가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늘 정말 옆에 꼭 붙어서 같이 다니는 이렇게 절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자에게 갑자기 위기가 닥치는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수르가 침공해 오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것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에게도 그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꽃길이라고 하죠. 아무 고생이 없고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꽃길만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과 또 이후에도 그러한 왕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꼭 붙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 히스기야 왕이었지만은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 처음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들이 왜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등을 돌려서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히스기야가 14년째 통치하던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점령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던 유다의 그 성읍들도 다 점령을 당하고 하나둘씩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이죠. 왕으로서의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아수르 왕에게 돌아갈 것을 부탁하며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걸 줄 테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돌아가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굴욕적으로 성전에 있던 그 은과 또 금과 또 성전뿐만 아니고 왕궁에 있던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긁어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좀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그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가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나라인지를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수르에서 보낸 그 사신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람어에도 능통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선전 포고를 하는데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허황된 말을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여태까지 없었다. 여태까지 다른 나라들도 다 자기 신들을 구하면서 했지만 아수르 앞에 안 무너지지 않고 베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혀 이해 없이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생활의 안정도 보장해주고 삶의 터전도 주어서 평안한 삶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왕 앞에서는 어떠한 신도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대적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그 말탈자를 구해가지고 우리와 한번 대등하게 겨뤄보든지 해라라고 그런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말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굴욕적인 그 조롱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굉장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도 이 급한 마음에 아수르 왕이 막 쳐들어오고 성들이 막 함락되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항복하고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굴욕적인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그 순간에도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그 성전과 또 그 왕궁에 있는 그 금과 은들을 다 긁어서 보낼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닥치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수르가 그 앞전에 왔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유다라고 공격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막아주신 거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 두 번째 왔을 때는 유다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러한 것을 볼 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가 있다면 뭔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살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갔다면 그러한 굴욕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평탄하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건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견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랍사게가 등장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18장 전체 후반부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랍사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의 말로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분명히 이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들을 흔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랍사게와 같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 랍사게의 유혹 가운데서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이 지시를 내려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와도 그 가운데서 무서운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 왕이 하나 잘못 세워지면 그들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지금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과 꼭 붙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그가 이 랍사게가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들을 하고 하나님 믿지 마라, 히스기야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구원해 주실 수 없다, 아수르 왕 앞에 그 어떤 신도 견딘 승리를 그걸 가져간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분명히 사탄은 이렇게 랍사게와 같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런 랍사게와 같은 그 불신앙적인 말처럼 그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맴돈다고 하면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 줄 알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